네, 이번 시간에는 BMW 1NT, 7NT, CNT와 같은 이제 노틸러스 방식의 트위터가 적용이 된 스피커의 트위터 교체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미리 좀 작업을 해놓은 점 참고해 주세요. 일단 그릴을 벗기고 이 우퍼 테두리 이 고무를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 고무 테두리가 나옵니다. 옆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네 군데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퍼 유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사 4개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살살살살 달래서 만약에 잘안 나오게 되면 이런데 이런 육각내지 이런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건 큰 거고요. 작은 걸로 솔솔솔솔 잡아서 안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삐죽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뭐 엣지를 때린다거나 콘지를 때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퍼 유닛이 방제형 타입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전체 유닛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커다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묵직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특유의 케블라 우퍼이고 제가 볼 때는 저 요거를 뭐 다른 데에다가도 쓰고 제가 튜닝하는 스피커에다가 자작 스피커에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역시 BMW 특유의 약간 좋게 보면 투명하다, 나쁘게 보면은 밋밋하다의 특징이 좀잘 나타나는 그런 유닛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선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 요거는 이제 크고 작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후에 구분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만 색깔이 뭐 검정색과 빨간색처럼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안돼 있는 경우는 매직이나 이런 걸로 한번 칠해 놓으시면 돼요. 저는 미리 빼놔서 그런데 여기에 이쪽으로 요런 렌치가 하나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걸로 풀어줘야 돼요. 육각 렌치로. 그래서 여기에 잡혀져, 요쪽이 위치가 여기에요. 요 부분에 있는 것을 윙하고 풀어내 주시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요게 빠져나와야 이 트위터를 비로소 이제 제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요것도 달려있던 거 그냥 빼시면 되는 거고요. 철망. 그러면은 요걸 빼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도 아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빼냈으니까요. 그래서 꽤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부러질 것 같은 정도의 느낌까진 아닌, 그래도 제법 많은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 왼쪽으로 돌려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싹 하고, 딱딱하고 빠져나온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맨 앞쪽 고정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개의 귀퉁이로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위터 유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이제 꼽혀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이제 트위터 유닛이 분리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틸러스 방식의 큰 특징 중 하나거든요. 비비드 오디오와 BMW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모든 스피커 유닛은 앞뒤로 진동하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앞으로 나갔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뒤쪽으로 결국엔 돌아와야 다음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이 되면서 뒤쪽으로도 소리가 방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부의 긴 관과 내부의 흡음재를 통해서 소멸시켜주는 방식을 BMW와 비비드 오디오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해내고 있는 방식이고 이것이 이제 더 아래 CM 시리즈 정도 레벨이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쓰이고 지금 1NT, 7NT, CNT 정도 레벨이 이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이거는 노틸러스 800 시리즈 트위터에 들어가는 것과 사실상 규모상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규모로는. 실제로 트위터 유닛 자체는 노틸러스 쪽이 한급더 위에 유닛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고무 박힌 같은 경우도 뭐 없다던가 뭐 찢어져가지고 끊어져가지고 뭐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류의 다른 고무 오링 같은 거 구하셔서 넣어주셔도 좋고 끊어지셨으면은 이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라 진동과 소리가 나지 않는 타입으로 잘 실링을 해주시면 그만인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트위터 뒷부분에 이 부분과 고정이 돼서 딱 매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쪽에는 BMW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빨간색 표기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부분이 많이 눌렸으면은 뭐 깨졌거나 소리가 안 나거나 심각하게 눌려서 소리에 문제가 될 만큼이라면
BMW 기존의 로이코에서는 이런 파츠를 쉽게 구입을 할수 있었거든요. 아마 새로운 수입처도 규모가 있는 곳인 만큼 로이코보다 최소 같거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로이코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따로 구입하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이걸 봤을 때 그때 당시 한 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트위터 하나가 노틸러스 1NT, 7NT 805가 9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요건 한 7, 8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참고로 이베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구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구하셔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살짝 눌리고 만 거다 그러면은 요런 면봉 있잖아요. 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밀어내면, 네, 화면에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르라고 부분을 이 면봉으로 살짝씩 밀어서, 이게 알루미늄 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펴질 수가 있어요. 다만 너무 세게 센큰 힘으로 밀게 되면은 이 부분 이제 콘지가 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콘의 수평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만큼의 힘을 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넣으실 때에는 정말 적은 텐션감으로 손에다가 요걸 올리고 그리고서 밀어내는 방법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눌린 트위터입니다만, 눌렸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빼냈고,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개인이 소리를 감지할, 변화, 소리가 오리지, 문제없는 트윗과 소리 차이를 감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본 영상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만, 제가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이제 다시 할 건데, 조립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실제로 이 기종을 뭐 트위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여기에서 재생 종료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조립하는 영상일 뿐이니까요. 여기 다시 덮을 때 여기에도 요 고무 실링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립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 잡소리 같은 거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삐그덕거리게 된다거나. 어쨌든 스피커라는 게 대음량을 구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BMW가 꼼꼼히 줄여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하는 게 분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살짝 있어요. 이게 트위터 요 부분 앞쪽 고정이 약간 특이한 방식이라서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넣어놓고. 저도 분해 이런 수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뭐 대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런 것조차 하시면서 이제 고장을 냈거나 이런 확률이 어찌됐든 간에 누구에게나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런 개인적인 수리나 이런 과정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느낌이 딱 들은 지점이 있어요. 딱 들어갔고요. 조금 좁더라고요. 여기는 고정이 잘 되는데 이쪽 와셔 너트가 빠져나간 느낌이 좀 있네요. 다시 풀고. 너트 빠진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트가 방향이 약간 돌아갔었네요. 이 안쪽에 요 너트가 붙잡고 있는데 요 방향만 맞춰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빼면서 살짝 돌아갔었나 싶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내부에 한번 스피커 열어보시게 되면 보이는 조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조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빼낸 것들 요런 게 이제 그냥 밀어서 집어넣는 부분인데 힘이 약간 빼내면서 약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펜치로 살짝만 정말 살짝만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가지러 올게요. 집어 넣은 다음에 살짝 누르셔도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건데, 빼면서 살짝 이렇게 밀리니까 살짝만 눌러주면, 나중에 다시 집어넣었을 때, 접점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스피커 샀는데 뭐 소리 안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닛에서 요 단자 한 개만 빠져도 해당 유닛은 소리가 안 나게 되거든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겁게 수리점으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고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소한의 테스터기 사용하거나 이런 것만 하실 수 있으면 테스터기를 본격적으로 쓰는 능력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전되는지 확인하는 것 정도까지만 쓸수 있을 수가 있으면은 정말 오디오 생활 편하게 비교적 얼등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일반 분들에게는 테스터기 사용이라는 게 지금 일반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좀 관심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테스터기 간단하게 쓰는 법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네 개의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맞춰서 넣어주시고. 하나. 유닛에 고정을 할 때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저는 좀 대칭적으로 나사를 돌려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유닛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엣지가 이제 뭐 혹은 찢어졌다던가 갈라짐이 있어서 노후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엣지는 관심을 좀 기울이면은 알수 있거든요. 스펀지 타입 엣지는 관심을 안 기울여도 돼요. 이게 삭는다거나 이런 게좀 쉽게 육안이 확인이 되는데 이 고무 타입 엣지는 그런 부분이 쉽게 와닿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는 걸, 이렇게 눌러서 팡팡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살짝만 눌러주는, 미세하게 솔솔 눌러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게 되면, 아, 내 거의 과거, 예전에 나의 내가 생각하는 엣지의 텐션감이 어느 정도였구나, 어느 정도의 반발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제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니까 팁 하나 더 드리면, 멀쩡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상태 확인을 할 때, 중고 구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도 한번 움직여 볼수 있어요. 이 정도는 스피커에 전혀 무리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약간 마이크 쪽으로 얘기할게요. 사그락, 사그락. 이런 식의 무엇인가에 미세하게 닿는 듯한 느낌이 닿는 건, 보빈과의 센터의 중심축이 다, 기울어져서 코일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량일 땐 티가 안 나는데 중음량 이상일 때 그런 잡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스피커는 구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입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가격을 깎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가격이 깎였다. 그 다음에는 소음량일 때는 그냥 쓰실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쓰시다가 코일이 계속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분에 닿다 보면 이 코일이 끊겨요. 그래서 이 우퍼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에 우퍼 소리 끊기게 되는 일 발생해서 또 수리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굳이 코일 수리 들어가기 전에 센터의 중심축만 맞추는 건, 뭐 오무사, 뭐 연음향사 이런 스피커 유닛 고치시는 업체들에서 쉽게 수리장이 가능하거든요.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런 경우에는 가주시면 센터 보정을 해주세요. 다시 센터 유닛 정상화되면은 이게 사그락거리는 소리 같은 건 나지 않고 이런 데서 두드렸을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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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다 공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보다 보면은 특정 영역만 약간 찌그둥 하는 느낌이 드는 약간 다른 경쾌한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약간의 우퍼니까 둔중한 소리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다면 그쪽 부분에 이 콘지와 이 댐퍼 사이에서 잡아주고 있는 데에 본딩 같은 부분이 한쪽에 약간 허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런 느낌 나요. 이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센터 중심축 안 잡힌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트러블이긴 한데, 그렇게 본딩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대음량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털푸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잡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수리점에서 요런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고른 소리 나지 않고 한쪽에서 이격된 소리가, 밴딩이 떨어진 듯한 이격된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그 부분 보강해서 다시 본딩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 까다로움이 우퍼 쪽에서 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택배로 보내도 되거든요. 유닛만 꺼내서. 그렇게 해서 보내지는 걸, 보내서 수리를 해서 쓰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구입을 하실 때 그렇게 그런 트러블이 있는 제품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 제가 얘기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약간 잘못된 것 같네. 맞는가 보네. 안 들어가는 느낌인 줄 알고. 방향이 이쪽으로 그게 들어가야 돼요. 방향이 안 맞는 거 맞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야 나사산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무 커버를 씌울 수가 있게 되죠. 분해를 할때좀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트위터 많이 찌그러진 거 핀 거에 해당을 하는데 이 정도 문제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굉장히 외관 상태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냥 신품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펴서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